지금 한국에서는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두 명이 동시에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톱뉴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두 명의 스포츠 스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한국의 국보인 손흥민 선수와 일본의 자부심하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토트넘의 스타이자 EPL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최초의 득점왕 타이틀은 그를 세계 무대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그의 빠른 스피드와 결정적인 골 감각은 많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메이저리그에서 투타 겸업이라는 이례적인 업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피처로서의 강력한 패스트볼과 타자로서의 홈런 능력은 그를 베이브루스 이후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게 했습니다. MLB 올스타, MVP 수상 등 기록적인 업적을 달성했죠. 착한 인성부터 손에 꼽아보자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물건을 소중히 쓰기, 심판을 대하는 친근하고 예의 바른 자세, 긍정적인 태도, 응원받는 사람 되기, 책 읽기 등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인성의 배경은 역시 가정에 있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기관리 철저한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도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핵폭탄급 이슈가 되었던 오타니 쇼헤이의 결혼 소식으로 일본 여성들은 조기 퇴근과 실연 휴가 등 열도의 연인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었고, 이와는 다른 결혼 노선을 택한 손흥민 선수는 은퇴 후에 결혼 선언을 발표해 누가 그 미래의 신부감이 될지는 행복한 숙제로 남아있답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오타니는 스시를, 손흥민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치를 특별식으로 애정을 표하기도 했으며, 둘 다 집안에서는 사랑받는 애교 많은 막내였고, 10시간 이상 잠을 잘 자기로 유명한 것도 공통점이며, 경기장 밖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팬들에게 올바른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두 선수 모두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타니와 손흥민은 모두 팀 동료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하며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슈퍼스타로 우뚝 선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자기관리입니다. 또한 이 두 선수는 각자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인상적인 이야기는 끝없습니다. 오타니가 빅리그 첫 홈런을 기록한 날, 그는 기쁨 대신 팀의 패배에 대한 걱정을 먼저 표현해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 손흥민은 골을 넣은 뒤 인터뷰 뒤에는 동료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모든 공을 돌리는 것으로 리더십과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경기장을 돌며 빠짐없이 인사하는 것으로 팬에 대한 애정도 남다릅니다. 명성이 높아져도 변치 않는 겸손함과 인간미가 두 선수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오타니와 손흥민은 각각의 리그에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팀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시아의 세계적인 선수 두 명이 펼쳐갈 손흥민 시대, 오타니 시대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